쌤의 영상 수업 푸펫을 이용한 벌레 꾸물꾸물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벌레가 이렇게 꾸물이꾸물이 걸어가는, 기어가는 이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주공대는 미리 보기에 자세히 보기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하고요. 웜 AI 소스를 임포트하고자 하는데요. 컴포지션 AI는 임포트 카인드를 컴포지션 레이어 사이즈에 맞게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가져왔어요. 자, 컴포지션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가 까만데요? 배경이 까매서 그래요. 컴포지션 세팅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K. 배경 색상을 흰색 줄게요. 자, 현재 컴프의 사이즈는요, 800x800, 29.97프레임 레이트. 듀레이션을 한 120 듀레이션 주고요. 배경 색상 흰색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프가 준비가 됐고요. 자, 웜이 요 벌레입니다. 비지 레이어는 전체 배경을 한 덩어리로 묶은 거고요. 자, 웜을 가지고 모션을 주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를 확대를 해서요, 웜에 푸펫을 주겠습니다. 자, 푸펫은 요게 바로 푸펫 핀 툴 되고 있고요. 단축키 컨트롤 P 되겠습니다. 자, 꼬물 기어갈 수 있도록 아래 지점에 푸펫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위로 뿔뚱 올라올 거라 그거는 제외하고, 네, 여기도 좀 모습이 변할 거라 제외해서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푸펫을 찍었고요. 자, 현재 웜 레이어를 U 누르게 되면 푸펫의 키프레임들 찍힌 걸 살펴볼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디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푸펫 찍힌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프레임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선택 툴로요. 셀렉트 툴입니다. 단축키 V 되겠어요. 선택 툴로 내가 이렇게 벌레가 올라가지길 모습을 푸펫으로 완성을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데요. 이때 여기도 살짝 올라가줘야 얼굴 모양이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모습을 벌레가 훅 접혀졌을 때, 자, 모습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꿀롱 하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뭐 디테일한 거는 좀 더 자세히 하시는데요. 이때 나는 여기가 너무 울릉울릉 울었는데 하시게 되면 푸펫 툴을 디폼을 선택했을 때 푸펫 핀 툴에서 푸펫 스트레치로, 난 여기는 조금 펴주고 싶어요. 펴주고 싶은 부분을 쿡 찍으면 고기가 스트레치로 펴지니까 아까 여기가 찌글찌글 울었던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여기도 너무 좀 피고 싶다 하면은 푸펫 스트레치로 펴줄 수 있겠는데요. 아유, 두 번째는 없는 게 나을 것 같으네요. 윗부분을 펴볼까요? 여기가 너무 우른 것 같다 하는 부분을 펴줄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꿀롱 하는 이런 모습이 됐어요. 자, 요거를 뭐 계속 반복할 거라 반복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20프레임에 와서요. 아, 여기 1프레임에 있는 푸펫 1도 현재 키 앞에 0프레임에 있었던 키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했고요. 자, 20프레임에 와서 전체 키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자, 40프레임에 와서 앞에 있는 키들 몽땅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다음 키에도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게 한 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첫 줄만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웜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꾸물꾸물하는 자기 자리에서 꾸물꾸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션으로 움직여지도록 하는 건 너를 움직여서 완성을 해볼게요. 즉 엄마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현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를 만듭니다. 자, 타임라인 패널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New 널 오브젝트, 너를 생성했고요. 그러면 널은 화면의 정중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널을요, 보기 좋게 여기 벌레 앞머리 있는 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자, 이제 움직임을 주겠습니다. 널 레이어에 P 눌러서 포지션 열고요.
웜의 엄마가 널입니다. 웜의 옆에 있는 페어런츠 골뱅이를 널에다 끌어다 놓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설정을 해주는 페어런츠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단축키 Shift F4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거를 까먹었다 하시면 여기 모드 위에서 여기 제 이름 있는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컬럼 여기에서 페어런츠 부모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너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위로 볼록 올라온 이 순간부터 add 키프레임 자 얘가 펼쳐지는 순간 즉 10프레임의 add 키프레임 즉 스모치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생성하고요. 20프레임에 갔을 때 너를 조금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자 30프레임 갔을 때는 움직임이 없어요. add 키프레임 요 버튼이죠. add 키프레임 그리고 40프레임에 왔을 때 또 조금 움직여주세요. 자 50프레임에 add 키프레임 60프레임에 왔을 때 축 펼쳐지는 순간 조금 움직입니다. 자 70프레임에 왔을 때 add 키프레임 80프레임에 와서 또 포지션을 X좌표로 조금 90프레임에 와서 add 키프레임 40 100프레임에 와서 또 조금 자 110프레임에 왔을 때 add 키프레임 위로 뿔숭 솟았을 때는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펼쳐지는 순간 포지션이 움직여졌습니다. 자 그럼 한번 완성 영상 한번 살펴볼까요? 플레이를 해보면 꾸물꾸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영상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푸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널과 함께 포지션을 부모를 쫓아가는 방법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